오랜만에 방송국 오는 것 같아요. 진짜 아침부터 이 정신없는 느낌이 즐기고 있어요. 진짜 그 대기실 한 공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 같이 움직이는 게 참 오랜만이에요. 우리 사람 많다는 게 시간 갈수록도 조금 못하는 거 조금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빨리 준비를 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쉬고 준비하고 몸 풀고 목 풀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산업이 끝났습니다. 첫 방. 다음으로 해. 넥스트. 정말 아까 우리 옷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더라고. 우리 언니. 맨 마지막에 입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 너 때문에 안 떨어지게 하려고 해. 그래서 마지막 떨어져서 내가 저번에 안무 영상 찍을 때 딱 끝났는데 자켓 또 떨어뜨릴래 내가 일부러 이 형 또 팔뚝 끼부리기 할 줄 알고 내가 일부러 이렇게 여몄거든. 뛰면 알아서 떨어져. 근데 그게 이제 고의가 아니다. 이제 계속 흘러내리더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게 왜 손가락을 아무튼 그랬어요. 오랜만에 컴백을 했는데 그 캐럿들이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그 기대를 부응하는 그런 무대랑 그런 퍼포먼스와 그런 뮤직비디오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캐럿들의 그런 저희를 보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들이 좀 저희 무대를 통해서 많이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연 첫 방의 모습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프리카 씨가 포인트 촬영을 원래 준비하면서 맞추고 들어가 들어갈래? 어떻게 좀 재밌을까? 캐럿들에 대한 사랑. 캐럿들. 오케이. 우리도 한 번에 오케이 될 수 있겠지. 제가 있네요. 어, 여기가 또 퍼스트룩이 잡지들이 있는 곳인가 봐요. 오! 진짜 있네? 아, 뭐야? 이거 형 찍은 거 여기 있는 거야? 어. 오호. 같은 꿈, 같은 맘, 같은 밤을 어떻게 부를까를 투표를 했는데요. 갓삼이라고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꿈, 밤, 맘. 꿈, 밤, 맘이라고 있었어요. 꿈, 밤, 맘. 네, 그쵸? 꿈, 밤, 밤. 꿈, 맘, 밤이 더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갓갓갓이라고 부릅니다. 네, 갓삼도 아니고, 꿈, 맘, 밤도 아닌 갓갓갓. 여러분들은 꿈만 밤이라고 부르고 정한은 가까가시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호랑이가 좀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호랑이 파워를 그게 이제 저의 미공개 곡 중에 호랑이 파워를 회사에서 공개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저는 좋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뚝딱뚝딱 회사에서 디자인도 이렇게 해주시고 바로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호랑이라는 걸 증명을 해보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호랑이 한번 호시가 생각날 수 있도록 파이팅! 뮤직뱅크 이후에는 처음 이제 무대를 선보였는데 너무 몸이 근질근질했고 빨리 여러분들께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너무 안타깝게 투쟁이 피하지 못하게 되는데 정말 아쉽네요. 제일 아쉬워할 건 투쟁이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희는 투쟁 역할까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멜로디였던 것 같은데 멜로디를 먼저 들어요. 듣고 이제 거기에 가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노래마다 좀 달라요. 근데 가사가 먼저 들리는 것도 있고 멜로디가 저는 근데 전체적으로 멜로디를 더 먼저 듣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엠카 굉장히 오랜만에 와서 떨리기도 하고 좀 설레기도 해서 굉장히 두근거리는데 열심히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빠이야! 안 떨리냐? 나한테 물어보고 떨리냐? 나 안 떨려? 너는? 혼자 있는 거지? 어. 포기할 수 아이고 그냥 물리적으로는 저 혼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용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쉬면서 다도 혹은 명상 하나를 선택하면은 저 지금은 다도를 선택하겠습니다. 뭔가 다도를 하면서 정말 힐링도 되고 그리고 차 종류 따라 뭔가 그런 맛을도 느끼게 되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상은 사실 필요해서 제가 필요해서 하는 거고 뭔가 앉는 거 힘들고 좀 생각을 안 생각하게끔 하는 그것도 좀 아직은 즐기는 것보다 뭔가 필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도를 선택하겠습니다. 베스트는요. 일단 실제로 가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뮤직비디오에 나온 눈꾸들이 다 적혀있네요. 색깔도 약간 머즈코츠와 세레니티 딱 합쳐져서 세븐틴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사실 노래가 나온 지가 2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컴백하는 기분이 들어서 일단 긍정적으로 좀 설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약간 공백기만큼 더 약간 좀 더 와닿는 무대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 권원 형이 인터뷰하는 모습을 관전만 하고 싶었는데 나와야죠. 세븐틴 아까 개인 인사이드인데 개인 했어요. 2대1 했어요? 했어요. 그럼 2대1 해요 지금. 알았어요. 1대1였으면 이거 끝나고 또 새벽에 애니원을 해야 되는데 근데 레드툴러브는 그다지 막 엄청 큰 걱정은 안 돼요. 애니원은 돼? 어. 아니 애니원은 그냥 다 들고 올라가. 자둬야지. 어차피 멤버도 진짜 올라갈 잘 돼요. 팀팀이 잘 돼요. 가는 거 갑시다. 오케이 엘리베이터가 왔다 조금아. 가자 가자 형! 형! 조금아! 가자 형! 어 이거 옆판 가자! 야야야 야, 야. 같이 좀 가자. 어 지금 도와줬잖아. 안녕. 끝났습니다. 아 이거 엔딩 요정이 괜찮으려나. 근데 뭐 이 정도는 애교로 애니원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번 애니원 무대 때는 검은색 차를 입었었는데 이번엔 올 화이트. 저번엔 올 블랙이었는데 이번엔 올 화이트로 무대를 꾸며봤습니다. 좀 레디 투 러브이랑 좀 많이 퍼포먼스적으로 좀 많이 다른 자, 사진, 면들이 사진,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애니원 안무의 포인트는요 이제 후렴 부분이 이렇게 파, 두 팔을 잡고 맞잡고 롤하는 동작이 있어요. 그 동작이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섹시미가 기존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거랑 많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 더 신선하게 와닿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원형 카메라로 레전드 샷을 찍었어요. 근데 뭐가 레전드야? 너 골라봐. 아니 다 레전드인데? 다 보내야 돼? 어. 보니 그... 아 씨 조각인데 조각? 조각 조금 내버리면 조각 씨 무서운데? 저 이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모두가 알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운동화가 없어요. 제가 슬리퍼를 신기 시작한 게 꽤 몇 년 전부터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 시간이 오면서 이제는 아예 신발이 없는 지경까지 왔어요. 슬리퍼에 이제 맛이 들리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진짜. 엔다 바 아 엔다 근데 이게 슥 말고 온다 쿵쿵 뭐요? 삽 엔다
이만 녹화로 갈게요. 우리 하러 갈게요. 지금은 새벽 5시. 지금 밤 9시에 선호커의 레드툴러브 하고 지금 새벽 5시인데요. 파이팅! 할 수 있을까요? 좀 힘들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캐럿들 많이 좋아해 주셔서 좋아해 주셨어요. 캐럿들 나 집에 갈 집에 갈게요. 안녕. 고생했어. 우리 이제 내려왔는데 어디로 가는 거야? 더 앞으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캐럿들이 없었으면 저희는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고 이제 더 좋은 성적 받고 나서 우리 캐럿들한테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우리 다 같이 사진 한번 찍을까요? 그럴까요? 찍을까요? 제 걸? 그래 그래. 자 하나 둘 셋. 자 한 장 더. 예쁘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캐럿들. 방송에서 해주신 민규 씨 어느 년도 얼마나 멋진 그리고 잘생긴 엔딩 요정 보여주시지 떨리네요. 네. 아마 나중에 기대 많이 해도 돼요. 이따 스포 안 할게요. 아 근데 이때 캐럿들 아마 알고 있습니다. 멋지면서 굉장히 재밌 거예요, 엔딩. 역시 우리 멤버 천재들. 오늘 저희 막방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죠. 나는 근데 항상 최선을 다해. 나 항상 막방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모든 무대 한 순간에서. 저는 안 그럽니다. 아니 아니 난 그냥 그렇다고 얘기한 건데. 힘내겠습니다. 막방 저희.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일렁이는 바다입니다. 저는 원체 바다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캐나시안 바다
그래서 둘 다 입긴 입어요. 아 근데 에시 그래도 셔츠보다 반발 제일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셔츠도 입긴 있는데 근데 반발 더 편한 것 같아서. 그리고 셔츠 가끔씩 이제 재지마다 다르잖아요. 이제 땀나면 별로 안 예쁜 셔츠 있으니까 반발할게요. 레디 투 럭 인가에서 촉방을 애매하게 얘기하기가 애매한데 원래 그쵸 오늘이 그치. 막방이긴 한데 애니완 인가에서 못하는 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뭐 나중에 또 콘서트 때 그쵸 반지대 목걸이 반지 좋아. 귀걸이? 귀걸이를 좋아해요. 사실 벙거지를 제외한 나머지 둘은 좀 다 비슷하게 좋아해요. 여름엔 캔모자, 겨울엔 비니. 아 캔모자를 더 많이 쓰나? 캔모자를 더 자주 쓰는 것 같아요. 네. 이번 활동 마지막 무대, 마지막 음악 방송 스케줄인데 끝까지 잘 봐주세요. 점심 약속? 점심 약속이요. 요즘에는 10시 이후에는 이제 외부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일찍 만나는 시간을 선호하지 않을까. 고양이. 사실 제가 고양이를 더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제 선택이에요. 캐럿들도 왠지 고양이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멤버들 고양이 좋아하는 멤버들이 진짜 많아요. 강아지 좋아하는 멤버들도 많지만 고양이 좋아하는 멤버들이 많아서. 에이 강아지 설명해야 알아요. 모르는 사람처럼. 수박은 당이 너무 높다. 지금 시각은 4시가 넘었어요. 공식 활동 마지막 무대라서요. 오늘도 멋있게 하고 올 건데요. 엔딩이 또 저로 됐대요. 아 이게 정말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아서 멤버들이 질투할 것 같은데 질투를 한 명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일 부담인 게 지금 엔딩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아 좋은데 안 맞아. 셋까지. 그렇지. 아, 이거. 정확해. 딱 이거. 이거에 딱 모으면 나와.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양쪽. 그렇지. 됐어. 저 양쪽 다 끝났다. 민규. 짠! 그렇지! 아 좋다. 그러니까 그리고 밀치면서 우리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까지야!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좀 더 역시 사담을 나눠도 돼. 혹시 엔딩 좀 30초니 혹시? 아 죽고 싶어! 하지마! 승관아! 하지마! 하지 말라고! 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말라고! 마! 하지마! 이번 레디 투 러브 활동이 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아서 좀 색다르게 기억이 남을 것 같은데 뿌듯한 활동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음악 방송은 끝이 나지만 저희 활동이 끝이 난 건 아니니까 그래도 이렇게 일주일 동안 뭔가 못했던 활동을 다시 이렇게 연장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월 초이스 앨범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그런 의미나 감정들을 잘 전달했으면 좋겠고 무대 보시면서 많은 에너지 받았으면 좋겠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막방. 안녕 막방 고생하셨습니다. 막방 고생하셨습니다.